사람마다 움직이는 회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페이스를 닫아주는 타이밍도 달라야 합니다. 저는 어디서부터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싶냐면, 오늘은 좀 간단하게 슬라이스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페이스가 임팩트할 때 열려 맞고요.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궤도를 갖고 있어요. 뭐 이 부분은 뭐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느낌을 좀 가져볼 건데 클럽을요 그냥 내 몸 왼쪽 있죠?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볼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볼게요. 그럼 내 몸 앞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손목의 느낌, 여기서부터 그냥 시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. 손을 이런 식으로. 자, 이 느낌이 다운스윙을 할 때 그대로 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움직였잖아요. 이렇게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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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시쯤 딱 왔을 때 이때 체를 옆으로 돌리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, 돌려서 12시에 왔을 때 이렇게 휘두르는 느낌, 여기서 12시 휘두르는 느낌이 여기서 백스윙 탑이거든요. 이게 백스윙 탑이라고 가정하고 몸을 회전하는 거예요. 자, 12시 갔을 때 몸을 회전해서 다운스윙. 다시 돌려서 12시 왔을 때 몸을 회전하고 다운스윙.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다운스윙을 하실 때 클럽 헤드가 엎어칠 수 없게 만들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12시 갔을 때 우리가 체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근데 이게 몸이 회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서 몸을 제가 오른쪽으로 한번 회전시켜보고 그 12시에서 이렇게 1시, 2시, 3시로 내려올 때 느낌을 보면, 자세히 보시면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궤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느낌은 인에서 아웃 궤도를 만드는 느낌을 갖기 정말 좋은 동작이에요. 그래서 스윙을 할 때 12시 갔을 때 이렇게 돌리는 이 느낌, 이 느낌이 여기에서 몸을 회전시켜서 그 느낌이 그대로 나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요. 이게 여기에서 나야 된다. 자, 그러면 데이터상으로 무조건 인아웃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약간 왼쪽으로 간 것 같은데 드로우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. 인아웃이 나오기 때문에 깎여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단, 여기에서 인아웃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스가 열려 맞게 되면 당연히 우측으로 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드릴로는 손을 이렇게 몸 앞에서 돌리는 느낌을 가지세요. 이 느낌, 이 느낌이 정말 중요해요. 자, 이렇게 했을 때 내 머리 위로 왔을 때 있죠. 여기서 이 동작이에요.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동작. 이거, 12시부터 이렇게 내 몸 앞으로 돌리는 거. 그럼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죠. 인에서 아웃으로 떨어지죠. 그럼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스윙을 그냥 부드럽게 하세요.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느낌을 그대로 갖고 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클럽 패스가 교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오른쪽으로 출발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임팩트 할 때 페이스를 좀 빠른 타이밍에 닫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사람마다 다 다른 타이밍에 페이스를 닫아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마다 움직이는 회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페이스를 닫아주는 타이밍도 달라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어디서부터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싶냐면 헤드가 오른발 쪽, 여기 오른발 앞에 왔을 때부터 닫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. 어떤 분들은 여기서 닫는다 생각을 하면 공이 왼쪽으로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른발에서 닫기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. 왼쪽으로 훅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. 그죠? 이건 빨리 닫아서 그래요. 빨리 많이 닫아서 왼쪽으로 간 거니까. 자, 두 번째 큐 드릴게요. 발 사이 중앙에서부터 닫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닫았을 때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. 그러면 대부분 다 교정이 되실 거예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도 교정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른발보다 샤프트가 다운스윙 중간 정도 왔을 때부터 페이스를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
이런 식으로 빠른 타이밍에 닫으면 닫을수록 임팩트 때 페이스가 더 닫히면서 맞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우리가 사격을 할 때 0점을 맞추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버를 칠 때도 개인별로 0점을 맞춰줘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드릴로 인에서 아웃으로 가져오는 느낌을 가지시고 임팩트 할 때 페이스 면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가장 최적일지를 여러분들 개인별 타이밍에 맞춰서 연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또 쳐볼게요. 그래서 인에서 아웃, 들어서 이 느낌이에요. 들어서 돌리고. 근데 그 느낌이 들었을 때 백스윙 탑이고 다운스윙 때 돌린다. 쳐보겠습니다. 오늘은 슬라이스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정우재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매주 여러분들 골프 실력을 향상시켜줄 레슨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